선생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이번에 어떤 거냐면 정말 조심스럽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네. 그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제 신갈이 뭐 이런 거를 하셨는지 왜냐면 하도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애동분들이 뭐 신갈이 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도 제가 잘 모르고 네. 근데 이제 신엄마가 바뀌는 거를 신갈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신명을 바꾸는 거를 신갈이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와서 본 상식으로는 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그걸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신갈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뭐 몇 년 차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신갈이를 몇 년 차나 상관없어요. 신갈이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신굿을 할 때도 아 내가 이거를 못 받으면 이분들을 못 받으면 또 해야 되니까 또 신굿을 하든 뭐를 못 받아서 뭐를 너는 그분이 왔는데 너가 뭐 잘 못 받아들여서 인간이 못 받아들여서 신을 못 받아들이니만 이런 거에 대한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신갈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의 제자들의 애동들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신령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손님도 신령님이 다 막 문 밖에서 다 끌어다 드릴 거고 앉으면 아 막 신이 다 얘기를 해줘서 막 일일이 하나하나 어디 뭐 똥 싸러 가라 똥 뭐 어디 뭐 가면 금밭이다 뭐 로또 번호를 가르쳐준다 몇 번인다 막 이렇게 환상에 조금 젖어서 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신령님은 내가 청해서 오신 거고 그분들이 나를 선택을 해서 몸주로 내가 만신 몸주로 대신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지 내가 신은 아니거든.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솔직히 말하면은 용기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대도 필요한 것 같고 확고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신을 봐줄 순 없어요. 나만이 나의 신령님이 나의 할머니든 나의 할아버지든 또 나의 어떤 분이든 신령님은 나만이 만들 수 있고 나만이 접신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뭐 신어머니나 이제 신선생님들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이렇다 저렇다 큰 폭은 옆에서 오래되신 이제 구력도 계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아기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또 그분들의 원력을 힘에 뒤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천신을 다 받을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걸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그렇게 그 원력으로 잡아주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애기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막 이분 저분 이 느낌 저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이 조금은 만들어서 신을 형상화시키는 경우도 조금 있다라고 봐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 이분이 이랬는데 절대 애동들이 지켜야 될 건 귀가 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신 할머니가 솔직히 어디 가시진 않아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안 들린다고 투정하는 거고 내가 쪽지게까지 않다라고 투정하는 거고 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손님이 안 들리니까 내 신명을 갖고 좌지우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죄가 있는 거지 신이 죄가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이 조금은 가난하고 이 생활고에 있어서 힘드니까 빨리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신까지 신령님 모시기까지 신의 제자까지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야. 신병도 그렇고 뭐 다 금전도 탕진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급한 마음에 그 신이 오신 것조차도 내가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신이 맞나 싶고 또 저쪽에서 딴 얘기고 너는 그 신이 왔는데 왜 이러고 있니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다 보면 그게 내가 좌지우지가 흔들리다 보면 그게 가리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명 같은 경우는 나한테 오시는 할머니잖아. 그치? 나한테 오시는 할아버지잖아. 내 신명이잖아. 그럼 본인들이 찾으셔야죠. 누구한테 찾아달라고 발언하고 다니고 누구한테 찾아달라고 강구하고 다니지 마시고. 저는 진짜 점 딱 한 번 봤어요. 신 받고 나서 신 받고 나서 누구한테 갔어요? 저도 점 딱 한 번 봤습니다. 그거 본 건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제 신어머니 줄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좋으신 분과 얘가 손을 잡고 가고 있지만 그때는 누가 없었어요. 없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뭐가 임하셔. 자꾸 뭐가 내려. 근데 저는 눈으로 봐요. 화경으로 봐요. 이렇게 쫙 뭐 파노라마처럼 쫙 가요. 근데 계속 그분이 보이는 거야. 근데 함부로 무실 수도 없겠고 모두 할 수도 없겠는 거야. 그래서 경상남도를 갔습니다. 정말 부산이요? 아니 어디지? 경상북도 쪽에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만 보신대. 그분은 또 제자들 좀만 본대. 그래서 갔어요. 새벽 4시에 도착해갖고 4시간을 기도해서 정말 딱 한 번 봤어. 그래서 가자마자 인사를 드렸죠. 왜냐면 속이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자잖아. 그러면 그 신명한테 못하는 거거든. 그거는 나 맞춰봐라 이런 거는 제일 나쁜 짓 중에 하나야.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맞춰봐라 하고 오면 그 정도밖에 점이 안 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분을 모시고 있고 이런 분이 저한테 임하시는데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진짜 대놓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까지만 하니까 저한테 조용히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막 축원을 하시더니 이제 제가 모신 신명, 오실 신명, 그리고 지금 기도로서 받은 신명을 뽑아주시더라고요. 정말 딱 한 번 봤어요. 아, 점을. 그래요? 응. 왜? 여기도 점 많이 보러 와. 여기 뭐 제자님도 점 많이 보러 옵니다. 나 맞춰봐라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자가 아닌데 제자 선무당이죠. 아직 뭐 이렇게 자격증도 뭐 아직 길도 뭐 이런 것도 없이 의식도 없이 정말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가 제자가 맞나요 이렇게 감추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신명이 자기가 모르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니까 그걸 신으로 신이 정말 나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나 막 이런 걸로 조금 많이 여기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도 나는 신령님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 그럼 선생님은 가리꽃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가리꽃을 왜 신꽃을 했는데. 어차피 오신 신명이었기 때문에. 그럼 가리꽃은 이제 신명을 바꾸는 거예요? 가리꽃은 이거지. 어떤 거라고 따지냐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의 이제 소견으로 보면 자정이 안 되신 분. 자정이 안 되신 분. 그리고 아기가 이분인데 자꾸 다른 분을 찾아갖고 그분이 잠시 신령님이 뒤로 가셨을 때. 왜 우리게 이런 게 있잖아. 첫째, 둘째, 셋째가 있듯이. 그지? 네. 그리고 또 뭐 때를 밀 때도 일단 뭐 불렸다가 그 비누칠을 내고 때를 밀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첫째 둘째 셋째가 있듯이 오신 신명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귀에 흔들려서 할머니가 오시면 어떠고 선녀님이 오면 어떠고 동자님이 오면 어때. 근데 자꾸 나는 뭐 작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없니 뭐 나는 뭐 벼락 대신이 없니 나는 왜 선녀가 아니니 이런 거에 갈망을 하고 허한 거를 갖고 채우려다 보니까 그 신명이 옆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명을 다시 제 자리에 계신 신명을 오신 신명을 제 자리에 이 아이와 함께 하시라고 그 가리를 한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심히 10명이 우리가 다 12신령이든 천신을 다 모시진 못해요. 몸주와 주장신만 솔직히 제대로 모신다면 어차피 만신몸주잖아. 그죠? 만신몸주이기 때문에 이 만신몸주를 잘 알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하다못해 뭐 지리산 신령님도 나한테 오진 않잖아. 미쳤냐고 지리산 신령님이 나한테 와서 도와주겠냐고 언제 보셨다고 그러듯이 내가 청해서 그렇게 그분을 청해서 내가 조금은 바라고 발언하고 부탁하고 그러듯이 그런 청하는 건데 내 주장신과 몸주신만 제대로 조금 잘 받으셔서 자리 자정만 시키신다면 가리꽃은 솔직히 저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기도로 가리를 잡을 수 있어요. 애동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할머니가 뭐 옛설에 그런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똥구멍으로 빌어도 애동 시절 때는 막 신령님들이 들어준대.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자기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저 할머니 내일 손님 보내주세요. 저 할머니 저 내일 뭐 새 때문에 걱정이에요. 때거리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고 바라신다면 있는 신도 솔직히 저는 가실 것 같아요. 단 내가 신령님이랑 한몸이 되고 그렇게 내 한몸이 됐을 때 그런 강한 신이 와있는데 왜 가리꽃을 해? 왜 열두 신령님을 자꾸 그럼 신엄마하고 신아버지가 바뀌잖아요. 바꾸려고 가리꽃을 신엄마하고 신아버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 엄마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신의 부모라고 해서 이제 가시는 부분인데 옛날로 따지면 양반네들이나 무당이 되기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 집에 수양딸로 줘서 신어머니를 삼고 신아버지를 삼아서 그렇게 갔다라고 저는 봐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세계에서 그래도 어머니줄이라는 건 같이 갈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를 키워주고 나를 닦아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줄인 거지 가리를 한다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절대 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신어머니를 갈고 신아버지를 갈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내가 얼마만큼 참느냐에 따라서 틀려. 왜? 우리만 애기들만
저분이 위대하거든. 자꾸 좋은 것만 보고 자꾸 위대한 것만 보다 보면 끝은 안 보여. 여기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내가 거기서 배워가고 또 서로 상의해가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불만도 있다 보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안 틀려진 거지. 아니 왜 신쿠스를 하면서 쇼를 했어? 그날 쇼에서 연극했어? 그러잖아. 어떻게 신장대가 흔들렸어? 그잖아? 어떻게 왔어? 그럼 쇼한 거네? 왜 그 신명을 못 믿고 신쿠시 잘못됐니? 신어머니, 신아버지를. 나는 창피해서라도 어디 가서 그 얘기를 못 떠들겠어. 그 돈 들어가는 걸 뭐 하려고 자꾸들 하냐고. 그거 할 바에는 정말 기도로서 돈을 그냥 뿌려. 나는 그런 것 같아. 기도로 신령님한테 내가 이렇게 있으니 내가 이해할 거를 내가 다 드립니다. 아니면 진적을 드려. 그 돈을 모아서 자꾸 뭘 친구시 잘못했니 가리꾸시 잘못했니 말문이 안 터졌니 그러면 아예 무당을 때려치면 되지. 신령님을 안 모시면 되지. 그럼 뭐 3년 5년 10년 동안 가리꾼만 하다 죽을 거야? 아니잖아. 어? 아니잖아. 손님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인간의 문도 열리고 신의 문도 열리다 보면 죽이진 않으셔. 정말 죽이진 않으셔. 세일을 내야 되잖아. 정말 일주일 전에 5일 후에 맞춰주셨어 1년을. 근데 1년이 지나고 났어. 미친 듯이 기도했지. 왜냐면 정말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서. 근데 5일 전에 세를 맞춰주셔.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 신령님의 원력과 신의 조화가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 되게 신도들도 마찬가지야. 새로 오는 사람들도 얼마만큼 믿음이 있냐에 따라 틀려져. 그러면서 왜 신도한테 믿으라 그래. 자기도 못 믿으면서 본인 내부터도 믿어야 신도한테 나를 믿어라고 해야 강한 힘이 돼야 그지? 빌었을 때 막말로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 열심히 빌어 그지? 근데 애기를 위해 애기잖아? 네. 애기를 위해서 애기가 아파. 근데 어느 분들이 가리꾼만 하고 다니는데 거기 의뢰하겠어? 안 하죠. 안 하지. 뭐가 됐든 간에 애기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뭐 대수대명이라도 그지? 애기가 뭐 뭐야 하다못해 안당 재성님한테든 하다못해 칠성님한테든 그지? 빌어서라도 애기가 조금 의사빨 뭐 의사떡 있게 약빨 약떡 있게 나려주세요. 뭐 이렇게 빌어가는데 그 원력이 강하면 그지? 그 기운이라는 건 무시 못하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가리꽃 할 거 있으면 기도 빌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